헤드라인뉴스 K-WAVE입니다. 반갑습니다. 새 앨범 매부보다 솔 페르소나로 돌아온 방탄소년단. 저희 YTN도 지난 17일 뜨거운 열기 속에 열린 글로벌 기자 간담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뉴스에서는 다 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에 이어 YTN이 촬영한 미공개 영상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BTS 특집으로 마련한 이번 주 K-WAVE 출발합니다. 포토타임 이후 멤버들은 키워드를 고르며 답변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타이틀곡 Boy with Love 선택. 탑 가수 할 씨의 깜짝 영상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이때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은 멤버들. 혹시나 팬들이나 기자들에게 자막이 보이지 않을까 봐 깜짝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아, 이렇게 할 씨의 깜짝 영상을 이렇게 만든. 야, 옹기종기 둘러앉아가지고 할 씨의 영상을. 예, 자막이 안 보일까 봐. 포토타임에서 기자간담회,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순서가 바뀔 때마다 방탄소년단은 무대 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를 반복했는데요. 귀여운 포즈로 후다닥 뛰어나오는 멤버 정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아이돌 그룹. 기자들의 질문을 메모하고 또 메모하는 필기왕 방탄소년단의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이른바 심쿵샷이죠. 중간중간 정면을 바라보는 멤버들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간담회를 마치고 방탄소년단은 회견장을 한 바퀴 돌면서 인사했는데요. 정국은 중간중간 귀여운 댄스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비는 순회 도중 본명을 부르는 누군가와 반갑게 악수하기도 했습니다. 기자간담회 시작부터 기자분들의 희망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안겨준 제이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잊지 않고 눈을 마주치며 YTN을 향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자, 그럼 Q&A 시간에 오간 이야기들 함께 만나보시죠. 많은 곡들을 만들어 놓은 뒤에 타이틀을 선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저희가 녹여내고자 하는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을 처음부터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많은 분들의 작은 것들을 다 궁금해하고 있다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고 짓게 됐고요. 저희 데뷔 초 때 이제 특히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과 이런 연예계 일을 하면서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항상 좀 떳떳하고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뭐 규제를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뭐 거기 밖으로 벗어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가수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약속 아닌 약속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얘기할 때 항상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무슨 일이 있건 우리는 너의 편이다. 상처를 받지 말자. 이런 얘기를 되게 서로 많이 해줬었는데 그래서 뭔가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조심을 하고 행동을 더 잘 하고 다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속을 한 것처럼 멤버 모두가 좀 더 평소에도 행동을 좀 잘 하고 다니려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까 생각해봤는데 많은 부분이 다르고 또 많은 부분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드는 생각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저희가 또 새로운 이제 음악들을 만들어낼 때마다 거기에 반응을 해주시는 저희 팬 여러분들이 뭐랄까 되게 해외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 팬분들이 너무 열정적이고 또 너무 많은 사랑과 지지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정말 특별한 팬분들을 만나는 게 정말 저희의 특별한
특별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연습생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하고 나면 정말 후회 많이 하거든요. 그 연습을 안 한 거에 대한 자기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라고 생각을 많이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데뷔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요즘 친구들은 그거를 좀 더 빨리 알고 뭔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더 뭔가 자기 시간을 잘 썼으면 좋겠어요. 연습하고 노력하면서 겪어지는 그런 실패나 좌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안 좋게 상처받지 말라고, 안 좋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상처받지 말고 그거가 더욱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좌절이나 실패가 언젠가 후에 또 추억이 되면서 나중에는 정말 그것들만큼의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선한 조합으로, 색다른 조합으로 유닛을 내보면 어떨까 해서 회사가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정국진 그리고 제이홉으로 아마 유닛을 만들어서 곡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된 유닛입니다. 이 유닛이 정해지고 나서 진영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 혹시나 춤을 추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 색다른 이 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작업을 하면서도 또 이제 진영에 대한 매력, 그리고 정국이야 대한 매력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나도 좋은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What was the cause and what was the true inside thing that you guys could influence positively to things all over the world? And I think it starts with recognizing the ironies. Like, if we got to pronounce, making another album, we should wake up. We should never go to bed. We should wake up. We should go to the recording studio. We should write the lyrics or practice performances. Every good thing requires the struggles and like the sweats and the tears. And I think every issue and everything we're trying to say is starting with recognizing the ironies and loving ourselves. I'm born here in Korea, so you're born in maybe the UK, and we're different. We look different, we speak different, and we think different, even our gender's different. So that's why we've been talking about loving ourselves like from like 3 years ago. And this time now, we start to talk about like what's truly inside of us. And I think to say that, we have to recognize all the ironies and all the bad things that we have. And life is full of ironies. So I think what we want to address is all of the ironies, but we have to go, but we have to still live. And because the energy and all the things that we truly speak with all of the things is really better than all the bad things we have inside. So that's one to be addressed from now on through this series called After Song. 예전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런 게 없이 해피하기만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위치가 올라가면 분명히 키가 커지면 그늘이 길어지듯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화를 하나 예로 말씀드리자면 이 조명이 어느 날 되게 무섭더라고요. 너무 밝은 것 같고 너무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너무 무서웠어요. 조명의 무게라는 게 지금 기자님들이 계시지만 보통 관객분들이 계신데 관객분들이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나는 조명이 너무 환해서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데 사람들은 내 표정과 내 행동을 너무 밝은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게 순간 저희의 올라간 위치와 겹쳐지면서 굉장히 무서웠고 제가 가사에 썼던 것처럼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잃어보고 싶은 것들이 훨씬 많고 아까 B씨 기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그 팬분들한테서 받는 에너지, 제가 드린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무게나 책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실 극복했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같이 안고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훨씬 더 크고 소중해 라는 생각이 이 부담감과 책임을 눌러주면서 잘 밸런스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틀즈에 대한 비틀즈 선배님들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너무나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겸허해지고 너무나 겸손해지는 마음입니다. 그냥 너무 황송한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BTS는 한국에서 열심히 잘하고 활동하고 있는 BTS니까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으로 열심히 나가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다. BTS단이 또 한 번 새 기록을 썼습니다. 신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8위에 올랐는데요. 기존 방탄소년단이 세웠던 K-POP 그룹 최고 기록을 자체 경신한 겁니다. 이번 주 K-WAVE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